지난달 숨겨뒀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공개해 열애를 했던 75만 여성 유튜버가 이별 소식을 전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하알라인데요. 하알라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출신으로 퇴사 후 2017년부터 모델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BJ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유튜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하며 특히 아버지와의 유쾌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구독자 75만 유튜버 하알라는 아프리카 TV에서 맥주 한 캔을 따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죠. 19금을 걸고 어른 팬들과 술 먹방을 하던 그는 그동안 팬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적당히 취기가 오른 뒤에는 얼굴에 모든 감정을 담아 슬픔을 토해내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옷으로 닦는가 하면 얼굴이 빨갛게 물든 상황에서도 맥주를 크게 한 모금 들이키며 쓰라린 속을 달랬죠. 하알라는 예전에 편지를 던지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알라는 헤어진 남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알라는 내 방송 볼일 없겠지만 진짜 없겠지만 이라며 뜸을 들인 뒤 잘 살아라 라는 한마디를 던졌죠. 팬들은 하알라가 남자친구를 공개하며 연애하기로 해 결혼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또한 그간 밝은 모습만 보여줬던 하알라가 이렇게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황하기도 했죠. 아픔을 솔직하게 공개한 하알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한편 하알라의 유튜브에는 남자친구와 같이 찍은 영상도 없어진 상태인데요. 힘들어하는 하알라의 모습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